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서대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플렉스플레이 코리아라는 회사하고 디스퍼트라는 회사의 대표 기사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한 6시쯤 되면 제가 늘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가수인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순서 뽑기 하잖아요. 이제 맨 마지막 거 뽑으려고 다들 그러는데 그분들이 앞에 5명, 6명 먼저 공연을 하고 나면 막 더 초조해하고 안 보는 것보다 더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아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한 12번 정도 막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오늘 주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혹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저희 하기 전에 알랭도 보통 그 강의를 저도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처음에 뭐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랭도 보통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나 그랬었거든요. 보니까 이 18분이라고 하는 것의 압박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될 수 있으면 18분 안에 끝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제 신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말인데요. Make a difference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트는 제 서대경인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오늘 순서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들 있습니다. Make a difference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있고요. 안철수 씨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를 뭐 그냥 둔 건 아니고요. 마이클 잭슨은 뭐 팝의 황제였죠. 2009년에 돌아가셨고요. 스티브 잡스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세기의 탕하였죠. 안철수 씨는 어떤 사람을 넣을까 하다가 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철수 씨가 그동안 일궈왔었던 업적보다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재조명받는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잠깐 보면요. 마이클 잭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팝의 황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 아티스트 중에 하나죠. 스릴러라는 앨범으로 1984년인가요? 3년인가에 나와서 거의 팝에 있었던 모든 기록을 뒤집었던 사람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마이클 잭슨이 제 동경의 대상이었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뭐 더할 얘기 없죠. 만드는 것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거리를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안철수 씨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안랩의 뭐 대표이사고 최대 주주고 뭐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이고 뭐 저는 그런 것보다 안철수 씨가 젊은 세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조명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해보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make a difference 한 사람들이죠. 남들과는 차별화된 생각 가지고 차별화된 행보를 가져왔고요. 또 그만한 결실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떨까? 내 신조가 make a difference인데 과연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꿈을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 꿈은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를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1997년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콘서트를 봤거든요. 당시에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때 한 3개월 상간으로 엘라니스 모리셋, 스팅, 마이클 잭슨 셋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티켓 가격이 다 15만원 정도씩 했습니다. 제 예산으로 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 음악적인 성향은 엘라니스 모리셋과 스팅이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는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마이클 잭슨을 선택을 했죠. 그 공연의 감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감흥을 정말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은 죽었어요. 2009년에 This Is It이라는 그 영화 보셨겠지만 공연 월드 투어를 3일 남겨놓고 죽었죠.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 세계가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졌고요. 그를 기리려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사도 그를 다시 보고자 하는 제 욕구를 달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결심합니다. 마이클 잭슨을 되살리기로, 마이클 잭슨을 부활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클 잭슨의 두 번째 콘서트를, 제 생애 두 번째 콘서트를 보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잭슨은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살려낼 겁니다.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날 거고요. This is really it입니다. 2012년 혹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This is it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나오는 수많은 크루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자라왔던 댄서들, 그 다음에 연주자들, 싱어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었죠. 저는 이 사람들을 다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제가 뭐 여기 연대 의대인데요, 병원인데, 마이클 잭슨을 액츄얼리 살려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클 잭슨을 3D 홀로그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겁니다. 아, 최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요. 실제로 두 명의 팝핀 댄스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한 명은 진짜 실제 사람이고 한 명은 3D 홀로그램이고 이런데 별로 구별을 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이클 잭슨을 다시 되살려내고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만 3D 홀로그램이고요. 나머지 모든 크루는 실제 사람들이 같이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모든 조명이 다 꺼져 있고요. 8살이 마이클 잭슨이 조그만 아이가 무대 뒤에서 또박또박 걸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벤이라는 노래를 부르죠. 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걸어나오는 마이클 잭슨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잭슨 5 때 시절로 커지고 맨 마지막에 절정기에 도달했던 마이클 잭슨 솔로로 될 때까지 커지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 다시 마이클 잭슨은 그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을 했던 빌리진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본인의 목소리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웠고 내가 사랑의 세상에 전달하고자 했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감동적인 무대를 저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연에서 정말 다시 보고 싶었던 빌리진, 비릿, 스릴러, 문워커, 밴, 데인저러스 이런 다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 2, 3년 정도의 월드 투어를 끝난 후에 2015년 정도 쯤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MJ쇼라고 하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 8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게 제 PT의 끝이었으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기가 제 PT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판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아는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판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온갖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의 모든 판권은
소니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그룹과 마이클 잭슨 패밀리는 그 여러분도 아시는 태양의 서커스, 서키 드 졸레라고 하는 곳이랑 뮤지컬 그 서커스라는 계약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곧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악마와 같은 로펌이 있습니다. 지프린러라고 하는 곳인데 암살 배후에 있다고도 하죠. 저기서 마이클 잭슨에 관련된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패밀리가 또 일부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었던 업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풀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소니랑 타협을 협상을 했었고 소니가 소니 코리아랑 하라 그래서 소니 코리아랑 하고 소니 코리아가 동의를 해서 다시 소니 비국 본사랑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초상권이 지프린 로이어에 있다 그래서 지프린 로이어에 있는 로이어를 만나고 지프린에 있는 그 로이어를 설득을 했더니 일부 판권이 MJ 패밀리에 있다고 하고 지금 계속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비가 월드 투어 하는데 40억이 들었네, 100억이 들었네 그러는데 저걸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돈은 아마 제 힘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행이 되면 삼성전자나 CJ E&M을 초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장에 보셨던 Make a Difference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 첨언할까 합니다. Make a Difference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 Make a Difference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 그랬고요. 마이클 잭슨 그랬고요. 안철수 씨 그랬고요. 너무 많습니다. 김연아 그랬고요.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구에 있는 50억 인구 중에 한 명씩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상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막노동을 할 수도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옥철에 시달려야 하고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스터디그룹 만들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꼭 교보문고를 가서 책을 이제 한 10권 정도씩을 삽니다. 근데 책을 사는데 가서 보면 지도 밖으로 향분하라 그러고요.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고요. 너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 그러고요. 적은 돈으로 주식해서 성공 빼부자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프랜차이즈를 하라, 블로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중학교 학생이었었는데 나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사실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메이커 디퍼런스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그냥 모바일 게임에 훨씬 더 자기 에너지를 얼로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이런 책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Willful Blindness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랑은 좀 다른데 Willful Blindness는 뭐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쉽게 이해되는 것들만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아까 그 알랭드 보통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알랭드 보통이 그 수많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로 저의 스스로를 자위했냐면 돈 많은 사람이 페라리를 타고 가면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피티풀하게 생각해라. 그 사람을 동정해라. 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로 굉장히 안위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취하고 싶은, 그래 나는 페라리 타고 있는 사람 예전에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쟤는 부러워하지 불쌍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저는 정보를 인식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은연 중에 본인이 취하고 싶고 얻고 싶은 정보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창업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석세스 스토리를 좋아하죠. 근데 왜 저런 책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이런 책들, 부동산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주식에서 성공을 했고 뭐 해서 성공했고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현실적이 되어보자. 현실적이 되어보자. 지금 저희 저 아까 출장 지난주에 갔다가 오다가 올라가는데 저 밑에 보니까 막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집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뭐 그 최요정에 나와서 집 얼마나 사기 힘든지 뭐 얘기하잖아요. 집 사는 거 너무 힘들고요. 그 여기 성질급 한 한국 사람 나왔는데 회사에서 이거 기한 올렸더니 그래 천천히 해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자리 오자마자 다 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죠. 버스커버스커가 슈스케에서 불렀었던 그 서울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제가 아는 작곡가가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그 노래 가사 보면 아가씨 클럽 가요? 아니요 지금 야근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상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최효종 작가 나왔는데요. 쇼핑몰에 관련된 어떤 쇼핑몰이 성공한 거고 어떤 쇼핑몰이 실패한 것이냐 참 애매하죠. 굉장히 많은 저희 회사에 있었던 직원 하나도 쇼핑몰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쇼핑몰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최효정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사는 것도 직장을 얻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아주 쉽게 difference란 차별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도 make a difference 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믿고 있고요. 저건 제 신조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명언보다 제 가슴을 후벼파는 위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책인데요.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광환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첫 장을 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법인의 대표이사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회사 출근하기가 일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설사 밤 전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99년에 삼성을 그만두고 2000년에 창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휴가는 남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대표이사고요. 그렇게 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CEO의 가슴속 고민을 제거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CEO들은 아마 이런 고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카로레이서가 되고 싶고요. 누구는 배스킨라빈스에서 일하고 있지만 알래스카 여행을 하는 게 꿈일 거고요. 누구는 인력거꾼이지만 식당을 하고 싶고요. 누구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죠. 저는 이런 모든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디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꼭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김아타 씨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전 세계에 있는 100명의 남자 사진들을 합성했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합성을 해도 이런 형태대로 나올 겁니다. 다행히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검은색의 글자와 빨간색의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대박을 꿈꾸고 열정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쉬운데요. 실제로 그것보다 책임감과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어려움, 사랑, 삶,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빨간색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그래야 그리고 난 후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계시고 있는 직장에서 새로운 그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스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분을 얼추 맞추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됐죠? 예, 다 됐답니다. 맞추려고 좀 심하게 달렸는데요. 제가 사실 그 뒤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두유랑 뭐 유자차 드시고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뭐를 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는 뭐 밖에서 애프터 파티 때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메이커 디퍼런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추구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그 신조지만 그걸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책임감과 충분한 준비가 따른다. 뼈를 깎는 노력이 따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고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